평안하십니까? 밥 짓는 시인 최일도입니다.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우린 3단계 조치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러면서 불안해하면서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서 전 국민에게 보급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그와 같은 어쩌면 백신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대망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고 있거든요.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말하잖아요. 4주간 메시아의 탄생을 한 주 기다리면서 초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기상의 기간은 4주간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을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때를 기점으로 본다면 700년 정도를 기다린 셈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그 기점을 잡으면 무려 2000년이고요.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세월 2000년을 더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을 기다리는 삶이 곧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은 바벨론 포로기와 또 연이은 식민 통치기에 그 불운한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여전히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래전에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연극을 본 일이 있어요. 전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고도씨는 연극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무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과거를 잊고 똑같은 일과 대사들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대사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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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갈 수 있어. 아니, 갈 수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 해. 아, 참 그렇지. 우린 고도를 기다려야 해. 이런 대화가 반복되는 거예요. 가자. 갈 수는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 해. 아, 참 그렇지. 이 연극을 쓴 사무엘 베케트는요, 이를 통해서 인간이 오지 않을 희망을 붙잡고 사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나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인간을 어리석게 만들고 또 무력하게 만들고 아주 비참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이라고요. 왜냐? 기다림이야말로 소망이요. 소망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전 기다리는 사람들이 곧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신앙 생활 그 자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고요?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이거든요. 희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의가 되고 공감하는 분은 한번 댓글로 아멘으로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지금 댓글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기다림이 없는 인생 불행하거든요.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을 때그 인생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에요? 허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허무와는 거리가 먼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만을 2000년 전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거든요. 대림절, 뭐 하는 기간이냐고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곧 대림절이에요. 이 기다림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네. 기다릴 줄 모르는 이 인간의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말이죠.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 수없이 다가왔지만 늘 처음 맞이하는 듯한 설레임이 있어야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네? 그런 기다림이 있을 때 설레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느껴지고 내 안엔 계시지 않는 것 같다면 이 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많은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결국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것뿐이죠. 오신 메시아를 말이죠. 이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기다려 곧 오리니 저 기다려 강건하라 주 기다려 때가 찼네 주 기다려 강건하라 대제 공동체 형제들이 대림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묵상 노래인데요. 저는 20대 시절부터 대림절이면 언제나 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기다림을 이야기하면 저는 이한 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름이 김휴식 씨라고 하는데요. 김휴식 씨. 이제 이분은 사실은 석 달도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왔는데 2년 2개월을 살다가 가셨어요. 이제 이 김휴식 씨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는 것은 저렇게 우리 가까운 요 근처 공원도 이제 제가 산책하게 했고 같이 손잡고 가서 산책한 일도 있는데 항상 일기를 쓰세요. 그것도 감사 일기를 말이죠. 하루에 5가지 이상의 감사를 꼭 적는 분이었어요. 어떤 때는 뭐 이제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나만 쓰는 분 그런 때도 있었어요. 이 다일 천사 병원 앞에서 저분이 하루는 추운 겨울날 몸은 막 덜덜 떨리는데 밖에서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안에 들어가고 안에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 동생
기다리는 사람은 춥지 않아요. 하나도 안 추워요. 그러는데 아주 눈물이 핑 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나 사는 동안 재밌게 살았는데 삶에 대한 미련도 없는데 저는 이제 정말 갈 때 웃으며 가고 싶어요. 제 소원이 하나님 자기 부르실 때 그때를 알아차리고 웃으며 가고 싶다 그러더니 정말 그렇게 웃으며 간 사람이에요. 이제 이분을 김진혁 PD라고 다큐멘터리만 전문적으로 찍는 분이 이분의 동의를 얻고 3년을 다일 천사병원에 와서 찍었어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래서 2017년 그 공중파 TV에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했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분이 마지막 날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이 두 사람을 찍었는데 한 사람은 죽을 줄 알았는데 여기 다일천사병원에 왔을 땐 이미 시각장애자가 됐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나서 지금 자활하여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살아난 사람을 찍었고 한 분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마지막 가는 모습을 찍었는데요. 저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세례받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병실에서 만날 때 얘기했더니 또 하는 말이 제게 목사님 저 불안하지 않아요. 저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괜찮냐 그랬더니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기다리니까 이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또 날 기다려주실 거라고. 그때 동생이 찾아와서 운명한 걸 알고 와서 그렇게 마지막 붙들고 울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 10분 전, 딱 10분 전의 모습이에요. 너무 표정이 좋은 거예요.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 모습으로 웃으면서 마지막 저렇게 웃으면서 가는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저 고통 속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누가복음 1장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한 나이든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죠. 이 두 사람은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계명과 또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고 증거하거든요. 이런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 당연한 결론이 뭐겠어요? 축복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예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모든 게 다 형통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건 가장 지금 절망적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간주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첫 번째 한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25절이거든요.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기 부끄러움, 곧 수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왜 수치입니까? 사람들이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를 향해서 저 여자는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야 하고 욕하기 때문에, 욕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시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예요? 한나.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을 낳기 전 그녀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마음은 늘 괴로운 여자였죠. 예, 그 괴로움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잖아요. 그 남편이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이렇게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이 없는 고통이에요. 무자하고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소망 없는 인생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소망 없는 인생에게 나타나신 거죠. 네, 제사장 사가랴는 이제 유대 산중에 있는 시골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이 제사장들의 규칙대로 어느 날 이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러 갔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약 18,000명 정도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사장들은요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런 의무를 이제 행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번제단에 향을 피워서 성소 안에 분향단에 놓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침과 저녁 제사 때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제비 뽑기로요. 예. 이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기회예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분향 직무를 행한 사람은 다시는 할수 없도록 그런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직무에 지금 누가 선택됩니까? 사가랴가 선택된 거예요. 사가랴가. 사가랴가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은 그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마 사가랴는 그때 매우 흥분했을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향단의 향을 사르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보통 이때 기도는 이제 민족을 위한 기도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장 68절, 79절 거기에 잘 나타나거든요. 사가랴의 노래가 바로 이제 그거예요. 이 노래의 주요 주제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향한 내용입니다. 네,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해치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길에서 평강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간구였죠. 사가랴는 아마 이런 기도들을 분명히 드렸을 것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에 덧붙여서 사가랴가 만약 개인적 소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뭐겠어요? 하나예요, 하나. 기도 제목, 그에게 단 한 가지죠. 어떤 기도겠어요? 자손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차마 뭐 이제 입술로는 안 나올 수도 있었겠죠. 뭔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가 하며 이제 고개를 갸우뚱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서 천사, 그게 13절입니다. 13절 누가복음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예, 사가랴여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에게 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가브리엘이 분향단 우편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순간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그게 나와요.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기도해 놓고도 믿지 않는 것이 사가랴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예? 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가랴 말을 들어보면요, 사가랴가 참 지혜가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늙었다고 하고 자기 아내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나이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천사가 엘리사벳 보고 내 남편이 너 늙었다고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날로 반 죽었을 겁니다. 네? 아,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댓글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 재밌습니까? 아이고, 아, 만약 여러분 중에 자기 부인에게 여보, 당신 참 많이 늙었어. 그러면 좋아할 아내 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들어 보였다. 나이가 빨리 들어 보이고, 뭐 머리카락이 빨리 하얘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저는, 그 참 사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 이런 말 저는 싫지가 않아요. 근데 여성들은 다릅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예. 뭐 늙어 보여. 이런 소리는 큰일 납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 미국에 가면 꼭 들르는 곳이 있다면서요. 어디겠어요?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그들은 그 폭포 앞에 서서 그 이름을 힘껏 부른다 그러죠. 나이아가라! 그렇게 해서 나이를 이제 흘러보내고 싶은 심정을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발 나이를 잊어버리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목과 같은 인생으로 이제 꽃이 피어나게 하시잖아요. 이 축복대로 또 이 예언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죠. 그게 25절 말씀이에요. 네, 25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기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에요. 응? 얼마나 기뻤던지 5개월 숨어 있었다고까지 해요. 혹시 유산되거나 혹시 조산할까봐 조심조심했던 거죠. 네, 이 성탄의 은혜는요, 누구보다도 이처럼 기다리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 저는
의로운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또 버려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눈물을 받으셨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았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랜 시간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주께서 주실 축복의 그릇이 크기 때문에 예, 좀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아, 예,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무려 25년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식을 얻는데 몇 년이요? 25년이요. 한나도 오랜 기다림 끝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낳았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대신학자이기도 하고 정말 교부. 어머니가 얼마나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끝에 돌아온 탕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잖아요. 기독교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말이죠. 오랜 기도가 그런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빚어낸 거죠. 탕자의 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한 일은 기다린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없이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말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너무도 잘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비유가 바로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일 겁니다. 자녀 문제로 속을 썩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너무 속 썩지 마시고요. 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세요.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한 만큼, 기다린 만큼 그 자녀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 반드시 거듭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네. 15절에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시대 비극이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또 특히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해외 가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얼마나 조급한지 한국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빨리빨리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소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인생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의 변화나 꿈을 기다리질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도 이기적이고, 예? 그리고 개인주의적, 황금만능주의적인 사람이 다 되어갑니다. 너무도 이기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돈에 눈 멀고 사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시는 대로 댓글로 써보실래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어떤 공통점? 예.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어제, 바로 어제예요. 뉴스에서 혹시 보았나요? 어느 무료 급식소 현장에 벤츠를 타고 와서 밥을 공짜로 먹고 가는 모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YTN 라디오에서 어저께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분 이상 인터뷰를 했는데 제게 묻는 거예요. 무료 급식소의 대명사 바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포 목사님이 이 벤츠 타고 와서 밥 먹고 가는 이 모녀를 보고 어떤 소감이 드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했죠. 네. 천박함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상함이 무엇이고 천박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한나라 대통령이라도 이기심밖에 없으면 천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청량리 이 밥포에서 밥을 기다리는 사람 가운데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고상한 인격입니다. 정말 고상한 인격 많이 만났어요. 천박한 사람은 기다릴 줄 모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회는 천박해지고 맙니다. 죽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겐 위를 바라보게 하세요. 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고상한 인격이 되게 하십니다. 노숙자였던 김휴식 씨가 길에서 뒹굴다가 암 환자가 되어 이 다일 천사병원에 와서 마지막 항상 위를 바라보더라고요. 나는 기다려요. 기다리는 사람은 춥지 않아요 하면서 추운 겨울날 저 병원 밖에 환자복을 입은 채 동생을 기다리는데 나중엔 그 기다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바뀌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의 위로 곧 구원을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를 보게 된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네. 또 과부가 된지 84년이나 된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도 있었죠.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주야로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 기도의 내용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8일째 할례 받으러 성전으로 올라온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복할 것은 다름 아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주 기다려 곧 오리니 주 기다려 강건하라. 주 기다려 때가 찼네. 주 기다려 강건하라. 여러분도 이렇게 노래하며 묵상하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구간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시길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인생 오늘도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또 생방송 이제 오전 11시에 만나겠습니다. 페이스북 지금 라이브로 예, 방송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여러분 정말 반가워요. 오늘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생방송으로 저희 또 TV 이렇게 베스트 특강 보여드린 게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렇게 구독 신청해 주시니까 감사해요. 지금 페이지에 지금 우리 번님들도 저제 페이지 친구들이 6만 명이 넘는데 그 6만 명이 많은 제 페이스북 페이지 친구들이 제가 유튜버가 된걸 모르시더라고요. 지난주 처음 알았다는 분들 꽤 많았어요. 이제 저 유튜브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꼭 좋아요뿐만 아니라 구독 신청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아예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 오전 11시에는 생방송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지금 서너 차례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이면 이제 여러분을 매일 일주일에 7번 매일 유튜브로 만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만나요. 샬롬, 샬롬.